새로운 해가 다시 왔습니다. 정월대 보름. 묘족들은 어김없이 투마 축제를 준비합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우진광의 백마는 싸움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 악몽의 현장으로 우진광은 다시 말을 몰고 갑니다. 자빈과 우진광은 아직도 서먹서먹합니다. 자빈 말이 먼저 출전 준비를 합니다. 괜히 마왕이 아닙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진광 차례. 작년 이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상대입니다. 그런데 백마가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이런 야성이 있었군요. 자빈을 꺾고 우승을 노리던 이청년. 뜻밖의 우진광에게 당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해 도망만 치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야수가 되었습니다. 짝과 같이 있고 싶은 본능이 강할수록 이들은 싫어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말의 본성까지 바꿔놨습니다. 충돌하면서 빚어낸 처절한 현장이 여기 있습니다.
죽도록 바랬지만 그래도 이겼다는 것이 아직 믿겨지질 않습니다. 要到那个要争冠军的时候，那个时候肯定也要想打赢嘛。打了那个时候了，就是赢了那一批，就是能拿冠军了。那。 5일간 계속되어온 투마시합의 마지막 날. 결승을 눈앞에 둔 4강에서 우진광의 백마는 다시 자빈마를 만났습니다. 이제 마왕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거기까지. 이번에도 우진광의 말은 마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말에게 다리 관절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자빈의 말에게 물린 다리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정말 자빈을 꺾을 수 있었는데. 아니,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야. 우진광은 어떤 마음일까요? 올해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3등도 우진광에겐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더 큽니다. 사람들은 1등만 바라봅니다. 투마는 끝났지만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거 하던 마다. 이 산골 마을의 청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서. 불구가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몇 주 후 말을 사고 파는 곳에서 우진광은 백마를 만나기 전
자신이 팔았던 말과 만났습니다. 저 말을 다시 살까? 아직 투마에 대한 미련에 우진광은 고민이 깊습니다. 고민의 날들을 보내던 우진광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기로요.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묘족 친구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가자. 알겠어. 어머니와의 작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치밀할 것도 없이 떠납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우진광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백마를 비좁은 마옥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투마장에서 그의 말이 도망갈 때마다 평생 마구간에 가둬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빈의 말을 이기는 듯하다 쓰러질 땐 속이 새까맣게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청년은 떠나려 합니다. 1등을 향한 욕망에 빠져들수록 우진광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원치 않는 싸움으로 몰아넣었던 주인이건만 그래도 백마는 무엇이 그리 애달픈지 주인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